그러면요, 이제 한번 시차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는요, 지구는 일단 둥글고 커요. 그래서 지구의 모든 표면에 태양빛이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다 지구는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계속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표면에 태양빛이 닿았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태양빛과 정확히 마주하고 있는 면은 태양빛이 들어오는 낮이 되고요. 반대 부분은 밤이 돼요. 그래서 야행성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생활 활동은 낮에 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생활을 좀 유지를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좀 많이 좋아지고, 요즘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막 그런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고,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나 뭐 뉴스 소식 이런 거를 또 받아봐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갔다 와야 될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 나라에서 낮을 때 출발했다가 도착했더니 그 나라가 밤이야. 아니면 뭐 밤일 때 출발했는데 도착할 때 낮이야. 그 심할 경우는요, 밤에 갔더니 밤에 도착해. 그런 경우는 아주 가까운 나라가 아니고서는 보통은 지구 반대편이죠. 그래서 물론 인간의 몸은 늘 하던 대로 뭐 하고 싶어 하는 그 성향이 있죠. 근데 문제는요, 신체 리듬이 준비하는 건 밤이야. 근데 실제 시간은 낮이야. 아니면 뭐 신체 리듬은 낮에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시간이 밤이야. 그러면 이제 패턴이 꼬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오전 10시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로 나가는데 13시간이 걸려요. 도착했을 때 13시간이 지났으면 원래대로라면 23시가 돼야 돼요. 23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몸은 쉬고 싶어 해요. 근데 서울하고 워싱턴 DC는 시차가 13시간이에요. 그래서 2010그 오히려 서울에서 그런 미국 동부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건 13시간이 늦어요, 미국이. 동부가 13시간이 늦어요. 서부는 더 늦어요. 그래서 몸은 쉬고 싶어 해. 어쨌든 이래저래 적응을 한다. 거기에 따라 이제 만약에 이제 국적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귀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미국에서 낮에 출발했더니 한국에 도착하면 또 낮이야. 그래서 그런 시차가 큰 곳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요, 시차 적응 문제가 생겨서 컨디션이 좀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파 선수들이 막그 국가대표 경기에 너무 자주 차출되고 그러면 사실 시차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럴 때 인터넷 비즈니스도 있어요. 서울에서 오전 11시에 애플의 앱스토어 고객센터에 문의 메일을 넣어요. 근데 서울 기준으로 오전 11시에요. 근데 서울에서 오전 11시면 미국 동부는 저녁 10시에요. 몰라, 미국 서부면 그때 약간 퇴근 근무일 수도 있기는 해요. 서부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다음날 오전에 문의 메일을 확인을 하겠지만, 한국은 이미 새벽이야.
하여간 그래서 구글에서 뭐 안드로이드 버전 이런 거 발표 행사를 할 때는요, 발표 장소는 구글의 본사예요. 구글의 본사는 미국 서부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오후 한 2, 3시, 한 14시, 15시 그쯤에 발표를 하게 되면요, 한국에서는 이게 새벽이에요. 그래서 외국 관련 서비스 이런 걸 이용할 때는 시차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기준은요, 영국의 그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있어요. 이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경도 영도라고 해서 본초 좌우선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쪽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이라 불러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표준시는 동경 135도 기준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본초 좌우선보다 9시간 빨라요. 기준은 영국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 표준시하고 같아요. 동경 표준시라고 쓰긴 하는데 문제는 도쿄도 동경 139도 40분이에요. 139도 40분에 있기 때문에 동경 표준시라고 하면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일본 표준시는요, 그 동경 135도 선을 지나는 효고현 아카시 시립 천문과학관이 있어요. 이쪽이 그 일본의 그 표준시예요. 참고로요, 그 우리나라는 이 표준시를 쓰던 시대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 서울 기준 표준시는 동경 127도 30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서울을 기준으로 할때 실제 태양시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시는 30분 차이가 있어요. 그 태양시가 30분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유독 그 해가 빨리 뜬다고 느낀 이유가 그거야. 자,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고요.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더 느리게 와요. 그래서 세계지리 이쪽으로 가보시면요, 그건 시차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주로 학교 시험에서 그 시차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는 시차를 구하라는 문제는 잘안 나와요. 그래서 기준점보다 n시간 빠른 곳의 시각은 기준점의 시각 더하기 n시간. 뭐 그렇게 돌리고요. 경도 단위로 바꿔보면요, 그 기준점보다 n시간 빠른 곳의 표준 경선은 기준점의 표준 경선 더하기 15도 차이가 나요. 왜냐면 그 360도를 60등분을 했기 때문에. 맞나? 아, 66이 36인데? 아, 맞네. 6도씩. 어쨌든. 그래서 그건 절대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거는 나도 잘 못하겠다. 그리고 동경은 절대값이 클수록 동쪽이에요. 서경은 절대값이 커지면 서쪽으로 가요. 어쨌든 학교 시험에선 나온다는 거. 근데 사실 세계지리를 가르치는 학교는 별로 없어요. 아, 물론 진짜 지리 쪽을 전공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대학에서 지리학과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고등학교 때 세계지리 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 세계지리를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제 대학 진학 때 사학과를 가고 싶다. 그럴 경우는 세계사를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나라 역사만 갖고 전공을 하긴 좀 힘들어요. 연계되는 거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은 24시간제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그 메이저리그를 다저스 경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에 17시간을 더하면 서울 시간이 나와요. 반대로 LA는 서울보다 17시간이 느려요.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다저스 경기가 만약에 LA에서 1월 9일 14시라는 시간에 시작을 한다고 쳐요. 낮 경기죠. 낮 경기면요. 여기다 17시간을 더하면 서울 시간 기준으로는 1월 10일 7시 오전 아침 7시가 돼요.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가요. 메이저리그 경기가 낮 경기로 진행되면 한국 시각으로는 새벽에 봐야 되고요. 그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가 만약에 미국 동부지구 시각으로 기준으로 밤 경기에 진행이 된다면 한국 기준으로는 이제 오전에 진행이 되죠. 한 아침 9시? 그래서 이제 미국 동부 시각으로 일요일 밤에 진행되는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라는 이제 특정 시간대의 그 경기가 있어요. 이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시간을 한국의 그 플레이볼 시간을 한국 시각으로 환산을 해보면 오전 9시 8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기전에 뭐 이런저런 사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볼을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9시에는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을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시차를 계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요, 그 서머타임 제도가 있어요. 서머타임은 일광절약 시간제라고 해가지고요, 표준시에다가 한 시를 더해요. 서머타임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 시험에서는 세계지리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 서머타임 제도를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요, 동경 180도하고 서경 180도가 만나는 태평양 지역은 날짜 변경성이에요. 왜 태평양이 됐느냐? 얘기했죠. 영국의 그 천문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영국의 지구 반대편인 태평양이 날짜 변경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짜 변경선에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갈 때는 하루를 더하는 거고, 서쪽에서 또 동쪽으로 넘어갈 때는 하루를 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실제 날짜 변경선이 지구 전체가 일직선인 것은 아니에요. 그 알래스카 쪽이 약간 서쪽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추크트 반도는 날짜 변경선의 동쪽을 넘어 걸쳐져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꺾어지고, 그 미국령 알류산 열도는 또 변경선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서쪽으로 꺾어져요. 이렇게 꺾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의 섬나라들도 이제 넓은 해상에 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 변경성이 조금 복잡해져요. 남반구도 그래요. 그래서 시차는 동서로 이동할 때가 발생하고 남북으로 이동할 때는 그 발생하진 않아요. 대신에 동서로 이동할 때는 시차가 발생하고요, 남북으로 넘어갈 때는 계절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선 겨울인데 적도로만 가면 바로 여름이에요. 그 적도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은 그냥 1년 내내 여름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도를 넘어가 버리면 계절은 정반대로 바뀌어요. 아, 물론 이제 그
취미에 따라서 방학 중에 밤낮을 바꿔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 유럽 축구가 꼭 이제 꼭두 새벽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일 밤 경기의 경우는 그 우리 시간 기준으로 한 이제 원래 새벽 4시 45분에 시작을 했어요, 겨울에는. 근데 지금은 서머타임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새벽 3시 45분에 시작해요. 이따 그 챔피언스 리그 4강전 2차전 하잖아요. 새벽 3시 45분. 유럽 기준으로 그밤 시간 경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럽 축구를 보는 시간대가 점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휴일 경기면 조금 더 빨라지겠죠? 이 시차 문제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만약에 유럽에서 월드컵을 하게 될 경우는 거의 그 이제 낮 경기면 한밤 10시? 한 그때쯤에 보고 그리고 그밤 경기면 한 새벽 4시, 새벽 5시. 뭐 그럴 때나 이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드컵 되면 항상 꼭그 밤을 새서요. 그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 때밤 경기 할 때가 이제 한국 시각으로 아침에 해뜰 때였잖아요. 그 벨기에전 할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월드컵 할 때마다 그렇게 시차가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정규 시즌에 또 이제 메이저리그 볼 때, 그때도 그 시차가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는 또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차 적응 문제가 있어요. 평소에 그 이제 인체 내부 시계가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주기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시차가 너무 자주 바뀌면요, 그 리듬 교란, 소화기계 장애, 피곤, 수면 장애, 그리고 여행 자체가 또 왔다 갔다 그 체력을 쓰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제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해요. 이제 약간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약간 그런 걸좀 많이 겪을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그 동부지구하고 서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의 시차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나 칠레의 경우는 국토가 넓다도 국토가 동서로 길진 않아요. 그래서 표준시간 한 개를 잡아서 전국 표준시로 그냥 쓰는데,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표준시간대가 여러 개예요. 그 본토만 따지면 세계에서 러시아가 가장 많은 수의 그 시간대를 갖고 있지만, 송년까지 따지면 프랑스가 제일 많아요. 프랑스 본토에서 떨어진 송년이 세계 곳곳에 있고, 영국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프랑스는 현재 시간대가 12개나 돼요. 그 러시아는 동서로 1만 킬로미터가 넘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시간대는 무려 11개가 있어요. 그리고 2014년에 여름 시간대를 겨울 시간대로 영국이 바꾸면서 그래서 11개의 시간대가 됐고요. 그리고 3위는 미국. 3위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송영을 그 자기 나라 안에 소속된 특수 행정 구역을 쓸지, 자기 나라 밖에 따로 가지고 있는 영토로 할지는 이제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프랑스는요, 송영을 법적으로 프랑스 공화국 안에 있는 특수 행정 구역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 송영이 그 송영에까지 같은 그 프랑스 표준 시간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요, 중국은 이제 동쪽 끝에 그 연해주 지역하고요, 서쪽 끝 저기 티베트 약간 이란하고 접하는 뭐 그런 쪽까지 그쪽 시차가 무려 이제 그 5시간 차가 나요. 원래는 태양시는. 하지만 중국은 현재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전국의 베이징 표준시를 기준으로 전국 공통을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위구르 지역 가면요, 그 중국 표준시는 전형 그 18시인데 실제로는 태양이 떠 있어. 실제 태양시는 16시예요. 근데 이제 중국은 단일 시간대를 쓰는 게그 사회주의 집단으로 통제가 필요해졌거든요. 그래서 국공내전 이전에 시절에는 그 5개 지역에 시차 분구가 다 있어요. 물론 지금의 그 중화민국은 저기 대만밖에 없지만. 그리고 일본은 일본 제국 일제 시절에만 2시간대를 썼어요. 하나 이제 그 도쿄가 쓰고 있는 중앙 표준시가 있고 다른 쪽은 이제 오키나와 서쪽하고 대만에서 썼던 서부 표준시가 있어요. 그렇게 썼다가 1937년 10월부로 일본 표준시로 통일을 했어요. 그 영국도 영국은 진짜 본토에선 해가 져도 전 세계의 동서남북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식민지 중에 한 곳에는 해가 떠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 그래서 영국 본토에서 해가 지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에선 해가 떠 있어. 프랑스도 지금 그래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여기 그 지금 여기 제가 걸어놓은 시계는요. 판문점 평화의 집에 그러니까 판문각은 북한 건물이고 평화의 집은 남한의 건물이죠. 그래서 평화의 집에 가면 이렇게 두 개의 시계가 걸려 있어요. 두 개의 시계가 걸려 있는 게 북한이 201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평양 시간대를 쓰고 평양 표준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남한하고 북한은 시차가 30분이 차이가 있어요. 30분의 시차가 있는데 그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쓰는 한국 표준시는 한반도에 전혀 걸쳐 있지 않은 동경 135도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실제 태양시를 반영을 해서 쓰는 게 맞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시간대를 바꾸는 건 너무 이제 국제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고 엄청난 지출도 발생을 해요. 그리고 몇몇 지역 빼면 대부분 그 UTC 기준으로 정수 시간 차이 나는 시간대를 다 써요. 그래서 남한의 경우는 원래는 둘중 하나 선택이었어요. 일본이냐? 아니요, 지금 중국하고는 2시간 차이가 나죠. 일본 걸로 갈 거냐, 중국 걸로 갈 거냐 그런 거 있었는데 결국 일본 거를 쓰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2018년 4월 27일에 그 판문점에서 있었던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국무위원장이었던 김정은이 그이 평화의 집에 이 시계 두개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시간을 다르게 쓰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고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 평양 표준시하고 서울 표준시하고 맞추겠다. 우리가 일부러 바꾼 거였으니까 그냥 우리가 돌아가겠다. 라고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아마 이제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제 그 표준시를 이제 그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오, 이거 있네. 세계 시차표가 있네요. 세계 시차표를 제가 한번 이제 좀그 화면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세계 시차표를 하나 열어드릴게요. 세계 시차표.
이거거든요. 요건데, 자, 여기서 보면요. 경도 영도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이고, 그래서 평균 태양시인 그 GMT로 세계 시간을 맞췄는데, 지금은요, 협정 세계 시간 했어요. 그 원자 시계가 나와가지고, GMT에서 출발한 협정 세계 시간 했어요. UTC 기준이에요. 그래서 협정 세계시를 기준으로 그 정수 시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시간을 쓰고요. 그 국제적 권고 사항이지 국제적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대를 정하는 것은 그 국가 주권이에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요. 그 영국 런던보다 스페인 마드리드가 서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그 유럽의 그 대부분 시간 나라들이 같은 시간대를 써요. 유럽 본토의 시간대든 같은 시간대를 써요. 포르투갈하고 영국은 같은 시간을 써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요. 2시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선택의 차이예요. 그렇고요. 국가의 주권.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요, 되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요, 막 일부러 막 30분, 10분, 15분, 20분 막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그 시차를 쓰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UTC 플러스 9 시간대를 쓰고 있어요. 일본하고 같은 표준시예요. 그리고 북한은 UTC 플러스 8시간 30분을 써요. 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표준시가 인도네시아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평양 시간대는 다시 폐지가 돼요. 평양 표준시가 폐지되고 5월 5일부로 서울 표준시로 통합돼요. 이제 5월 5일에 표준시가 바뀌어요. 자, 그렇고요. 파라과이는 평상시에는 UTC 마이너스 4시 일광절양 서머타임 시간대는 UTC 마이너스 3시 그때 쓰고요. 그래서 날짜 변경선 아시아하고 북미의 차이는요, 이제 그 선의 구분이 정확한 게 아니고 베링 해협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대부분의 나라가 날짜 변경선 서쪽의 날짜를 써요. 그래서 오세아니아의 제일 동쪽이 사실 그래서 1년 중에 새해를 제일 먼저 맞이해요. 그래서 중국은 정치적 문제 때문에 중국 전국이 똑같은 시간을 쓰다 보니까 중국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시차가 3시간 30분 차이가 나요. 그리고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서유럽, 그 영국하고 비슷한 경도대에 쓰지만 표준시는 좀더 동쪽 중앙유럽 표준시를 써요.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인데요. 프랑스하고 벨기에하고 룩셈부르크는 이제 나치의 점령이 됐을 때 UTC 플러스 1이 강제로 적용이 됐고 전쟁 후에는 그냥 뭐 유럽 통합 차원에서 원상복구 안 했어. 그래서 모나코하고 스페인 지브롤터까지 시간대를 다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여름에는 아침 8시나 돼야지 해가 뜨고요. 밤 10시쯤에 해가 져요. 실제 경도 대비 시간대가 한 2시간 늦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막밤 경기라면 되게 막 해가 늦게 져.
그렇게 쓰고요. 그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는요, 홍콩하고 표준시가 같아요. 그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는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홍콩을 식민지로 썼던 영국이 지리산 거리를 계산 안한 거예요. 그래서 식민 통치의 편의성 문제로 홍콩 표준시를 일괄 적용을 시켰어요. 홍콩. 그래서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는요, 홍콩하고 중국하고 시간대를 같이 쓰는 게 지금 국제 금융 거래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지금도 그 시간대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뭐냐, 일본은 1937년부터 UTC 플러스 9으로 통합을 했고요. 남극 기지들은요, 각 기지 소속 국가 시간대를 각자 써요. 그 남극점의 시간대는 UTC 플러스 12예요. 근데 대부분 지역들은 시간대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거든. 극점에 가면 진짜 광활한 벌판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 시간보다 이제 유럽 대부분 지역은 법정 시간이 빨라요. 서머 타임을 쓰기 때문에. 서머 타임 쓰고요. 그리고 그 호주에서요, 중서부 표준 시간대 그 UTC 플러스 8시간 45분 시간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간대를 따른 사람이 200명밖에 없어요. 자기들 시간대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차 계산이 힘들고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가면 시간대가 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노는 반면 장난 하냐가 돼요. 하여간 그렇고요. 근데 프랑스는요, 여름이 되면 실제로 운영되는 시간대는 12개가 아니고 11개가 돼요. 여름 때에만 시간대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고요. 키리바시는 1994년까지 날짜 변경선이 국토를 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시절에 그 이제 길버트 군도가 있고, 그리고 그 독립 후에 미국에서 라인 군도를 양도를 받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날짜가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1995년에 그 피닉스 군도와 라인 군도의 시간대를 UTC 플러스 13시간 플러스 14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키리바시는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해가 뜨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가장 빠른 해돋이를 보려는 그런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기도 해요. 그렇고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잠깐만요. 세계 시차 구를 보여줄게요. 이게 약간 좀더 이해하기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시간대를 재요. 보통 비즈니스 아워는 오전 9시에서 저녁 5시까지죠. 보통의 비즈니스 아워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냐 저기 막 미대륙하고 막 유럽 이런 데가 낮을 때뭐 오세아니아 북미 뭐 이런 데서는 그 전화를 하면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그 시간대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세계 시간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렇고 하여간 그런 세계의 그런 시차들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실 그거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 쪽으로 전화를 할 일이 생기면요. 그런 시차를 감안을 해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그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이제 막 우리 다른 나라에 유학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유학 가 있으면요. 진짜 시차 맞춰서 전화해야 돼. 안 가면 그게 힘들어요. 아니면 그냥 그 카톡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내고 확인 시간을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렇고요. 왜 이러니? 그렇게 이제 그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이제 우리도 그 아직도 지금 2시간이나 남은 그 지금도 이제 2시간이나 남은 그 이제 챔피언스 리그 4강전 2차전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2시간이나 남아서 제가 오늘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일단 생각을 해놓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고 싶어요. 그시이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BJ들도 BJ들은 약간 그렇잖아요. 그 시청자들의 경우는 잠을 자기 전에 막 그런 밤에 방송을 본다. 근데 이제 그런 BJ들이 그런 주로 밤 시간대 새벽 시간대 이럴 때그 뭐냐 방송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업들이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서비스 업들이 그 주로 막 그런 그 퇴근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약간 그런 시차가 존재를 해요. 그 주로 오후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고 밤 근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24시간 교대 근무를 돌리는 종합병원들이 약간 그런 케이스죠. 그 종합병원 그리고 군대도 24시간 근무하죠. 군대도 2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특히 위병 조장 전반야 후반야 그 주간 전반야 후반야 그렇게 돌려가면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요. 위병 조장은 그리고 그 당직 근무는 아예 그딱 24시간 근무를 하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시냐? 이제 그렇게 근무하기도 하고, 이제 병원은 24시간 교대 근무. 그리고 술집들이 진짜 늦게까지 근무, 늦게까지 일하는 술집들은 아예 그냥 점심까지는 서비스를 안 해. 점심까지 서비스를 안 하고, 오후에 출근을 해서 오후에 출근해서 이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이제 저녁부터 서비스를 준비해 가지고 밤새 서비스를 하죠. 그 밤새 서비스를 해 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해뜰때 퇴근하는 술집들이 있어. 그래서 사실 그거예요. 같은 나라에서도 사람들별로
활동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현재는 시차가 존재를 해요. 특히 술집들은 진짜 특히 휴일에 술집, 홍대 쪽에 그런 술집 클럽 이런 데 가면 진짜 해뜰 때까지 해뜰 때까지 술집을 해요. 저기 상수역 쪽만 가도요. 어떤 그런 선술집들은요. 이제 가끔 내가 다른 예를 보고 아침에 그 상수역 쪽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버스들은 막 처참하게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막 쓰레기 정리하고 있어. 술집들은 아침에 퇴근은 못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BJ들도 그런 거예요. BJ들도 보통 아침에 잠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밤에 방송하는 BJ들은 주로 이제 길게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길게 굵직굵직하게 그 방송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스포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몰라, 지금은 서머타임 제도를 쓰고 있는 시간, 그 계절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덜한데, 서머타임 제도가, 없죠? 그러면요, 4시 45분에 축구 경기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들은 막 출근 준비할 때 그때까지 축구 경기 중계를 해.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진짜 요즘 거의 그래요. 이제 그런 해외 축구까지 중계를 하다 보니까 해뜰때 잠을 자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경기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있는데, 오늘도 사실 좀 빡세고, 내일도 빡세네. 내일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은 새벽에 그 챔스 리그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쉬었다가, 아침에 한 오전 10시 40분인가? 류현진 선발 경기 있어. 류현진 선발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더 빡셀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 오늘은 제가 조금 쉬다가 오늘은 제가 조금 쉬다가 그 이따가 한 3시 반쯤에 다시 방송을 켤게요. 한 2시간쯤 쉬고, 조금 이따 다시 방송 켜서, 챔스 4강 2차전을, 중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아까 낮에 다른 친구를 좀 만나고, 이 낮부터 계속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막 중간에 막 다른 스케줄 대기 타는 그런 시간대 때 진짜 막 카페에서 잠자고 막 그러기까지 했었어요. 카페에서 잠깐 눈 붙이고 막 그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조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휴식하고 챔스 4강 2차전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경기 스페인 경기예요. 스페인 시차 경기로 중계를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네. 2시간 쉬고 2시간 있다가 경기로 만나요.